사실 그 오늘 교수님을 잘 만난 게 제가 얼마 전에 뭐 이제 방송이 또 됐습니다만 러닝맨에서 이제 종국 씨가 찬물에 면과 스프를 넣고 이제 라면을 끓이길래 안 넣었던 것 같아요. 김치 조금 넣었어. 여기 라면 팔팔 끓을 끓은 다음에 넣는 게 아니야 이렇게 넣는 게 맛있다고 나왔어요. 증명이 됐어. 무슨 뭐 교수가 증명을 했대. 근데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고 이제 김종국 씨가 자꾸 그러더라고요. 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 네. 제가 스프가 썼을 뿐이죠. 저희가 이제 중심에서 한 30여 년간 이제 라면 그 스프 개발을 하신 그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면과 스프를 넣어 끓여 보니까 끓는 물에 넣을 때보다 면발이 더 완벽하다 뭐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화제가 좀 됐어요. 예, 팀원 중에 한 명이 그 기사를 보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. 야. 저희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조리법하고 이제 비교해서 테스트를 네. 해봤어요.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표준 조리법에 비해서 면이 좀 덜 익는 느낌이고. 아. 맛도 이제 고춧가루나 후추 같은 것들이 이제 스프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이제 풍내 같은 것들이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. 아. 그 조리법대로 했을 때. 했을 때. 네. 그 제가 여쭤보려고 이게 찬물 라면을 주장하신 분 아닙니까? 그러니까 주장이라고까지 하기는. 네. 그러니까 그 스토리의 전말은 이렇습니다. 네. 그 우연한 기회에 그 라면을 어떻게 끓이는 것이 맛있는가 이제 이런 논쟁 많이 하잖아요. 네. 많이 하죠.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.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. 에 있었던 다른 물리학자죠. 이제 박인규 교수라고 물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야, 그거 다 소용없어. 그냥 찬물에 처음부터 스프 먹고 다 때려봤고 그냥 끓이면 제일 맛있어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진짜요? 그런 말을 들으면 해봐야죠. 집에 가서 진짜 해봤는데 맛있는 거야. 아 그래요? 아 저도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. 왜 사실은 이게 그 과학적으로 엄밀한 얘기는 아니에요. 라면이 맛있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측정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과학자들이 이럴 때 해야 될 일은 라면이 맛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정의해야 돼요. 아, 복잡하네. 그렇죠. 입에 넣어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? 맛있다는 게 무엇인가? 입에 이거를... 넣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? 맛있다라는 거. 그러니까 그거를 그 모두가 그 인정하려면 객관적인 어떤 정량적 지표가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그게 아, 필요... 아, 너무 피곤하다, 아침부터. 그래서 이제 생각을 그다음부터 해봤죠. 그래서 라면, 특히 중요한 게 여기서 라면이 면발이 굉장히 쫄깃해져요. 그냥 한 거에 비해서. 라면이 쫄깃한 이유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. 네. 근데 글루텐은 이게 열을 뜨거운 물에 넣을 때 풀어지거든요. 근데 차가운 물에서는 풀어지진 않아요. 글루텐은 물에 녹지 않거든요. 뜨거워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풀어지는 효과가 크지 않다면 굳이 끓을 때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해를 했고 몇 번 실험을 해본 다음에 이제 맛있는 조건을 찾아서 그냥 농담이죠. 제 느낌이기도 하고.